진짜 고민되네. 아. 거기서 제일 센 것 같아요? 여기 한번 들어봐요. 그냥. 여기 이쪽. 이쪽이? 여기가 제일 센 것 같아? 그럼 거길 파야 되나? 그냥 잠깐 한번 고민 좀 해보고요. 여기 이만큼 파자. 어? 한 이 정도? 그 다행인 게 PPC는 똑바로 나오거든요. 에이콘 명화는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요. 그러니까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파는 경우가 생겨요. 소리가 이게 다 들리거든요. 온 사방에. 근데 아랫집에 물이 안 생긴 게 불행중 다행이에요.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아랫집에 물 생기면 아랫집에 물어주는 돈이 더 들어가. 길이가 좀 최대한 덜 파야 되니까 땅을 좀 파야 이 부속을 띄우겠다. 한 두세 군데 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도 어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또 파보다가 안 나오면 또 2, 3주 정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. 온 집안 다 파게 된다고. 아, 이 구멍 보이지도 않아. 여긴데. 이건가? 아까 바닥. 야,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데. 그 베트남 수도배관 같은 거 써야 되는데. 아,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세게 생겼던 거. 여기는 누수가 뭐예요? 아, 여기다. 여기 딱 찾았어요. 잘 표시도 안 나. 잘 보이지도 않아. 눈 앞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. 여기도 보났나? 아, 여기 5층이라 가지고. 야, 오늘 진짜 개 탔는데? 오늘 이수 씨도 오고 정열이도 와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보험을 두 개나 들어놨더니 되는데? 성공하는데? 사용하는 마스코트가 두 명이니까 되는구나. 빡빡한 PPC네? 야, 이게 씨. 아니, 저 이수씨 못 찾아요. 내가 찾아야 돼요. 이거 아메리카노는 제가 죄송하지만 안 먹으세요. 아, 저기 우리 저 이수씨하고 정렬이 주세요. 거기 아메리카노 먹어요. 아, 거기는. 스위트 아메리카노가 달달한데요? 아, 그래요? 네, 이거 하나 달달. 아, 달달해요?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 저 주실래요? 네. 드셨다 안 맞으면 또. 네. 아, 예, 고마워요. 네. 아, 그래요? 아, 이거 빡빡하네. 뭐야, 여긴 또 잘 들어가. 뭐야, 이건 또. 아, 여기서 스피커스를 하나 더 쓰려고 했더니 이 난방방이 딱 가려가지고. 아주 좋아. 좋아, 조용하네. 딱이야. 오케이 나와. 아, 얼마 만에 해보는 거야, 이거. 자, 정리하자. 내가 어찌께도 이거 잘라가지고 금방 잘 떨어져요. 이거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지? 고기를 좋아하는데? 아, 저요? 네. 내가 원래 고기 잘 안 굽는데. 아니, 내가 고기를 잘 못 구워요. 네. 거의 내가 찌개를 안 잡는 스타일인데. 특별히. 아니, 근데 목살은 익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. 내가 잘 못 구워서 그래. 아니야, 네가 잘 못 구운 게 아니야.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아니, 난 소갈비살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. 여기 있잖아. 아, 거기 있어? 아, 그걸 먼저 구웠어야 되는데. 저게 빨리 구워지거든. 응? 소갈비살을 먼저 굽자. 같이 구워. 어우, 금방 익는다. 고기 남겠다. 저기, 더 드세요, 자. 많이 드세요. 네? 그냥, 계속 드세요. 네. 이게 남으면 안 되지. 2인분밖에 안 되는데. 드세요. 내가 구울 테니까. 계속 드세요. 고기를 잘 못 구워, 내가.
고기 안 굽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, 이수 씨. 아, 그래요? 네, 난 절대 어디 가서 고기 잘 안 구워요. 진짜 남들이 구워주는 것만 먹는 사람이에요, 원래. 근데 내가 오늘 다 구워드릴 테니까 많이 드세요. 네, 배 터지게 드세요. 다 남을 것 같아요. 남한테 하는데 두 개. 공구하면 이거 써야 되겠다, 새로 산 거. 많이 있는데, 이게는. 가방을 다 통일해야 되겠어. 아, 들어가려나? 어, 다행이다. 들어간다, 씨. 됐네. 아, 딱인데? 아, 됐어. 이제 이 가방은 안 쓰고. 아우, 차를 아예 바꿔버릴까 보다. 1톤 찹찹. 이거 가방 무겁기만 하고 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건 두 번째. 들어갈래나? 이게 문제네. 이렇게 하고. 뭐야 이거? 왜 마우스가 없어? 아, 누가 여기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넣어놨냐? 아, 이슬씨가 넣어놨나? 이렇게 하고. 야, 이거는 잘 안 쓰니까 이거는 다른 데다 넣어놓고 다녀야 되겠다. 됐네. 씨. 됐어. 됐을 거야. 이 겁나 비싼 거예요, 이거. 가방이 하나당 여보세요? 어, 여 사모님 오셨어? 어? 네, 사모님 오셨어요. 들어와 보고 바로 전화. 어, 물보충회로 하루에 몇 번 들어온대? 응? 하루에 한 번. 하루에 한 번? 네. 저 분배기하고 보일러에서 물 떨어지나 잘 보라. 어, 봐봐. 네, 분배기 하나가 매립형이에요. 그래? 네. 땅속에 묻혀 있구나. 네. 하여튼 눈에 보이는데 뭐 새는 데 있나 한번 봐봐. 응? 됐지. 확실히 새는 건가? 손이 얼어가지고 씨. 글씨가 잘 안 써지네. 내가 원래 글씨 겁나 잘 쓰는데 옛날에 경필 대회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옛날에 회사에서 무슨 본사에 보고서 올릴 때 내가 썼어요. 요즘에는 뭐 다 엑셀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됐지. 됐잖아. 율라 삼촌이지? 아, 얘는 불편해가지고. 어이씨. 뚜껑 닫기도 불편해. 얼마나 바쁘길래 전화도 못 받아?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겁나 바쁜데. 나만 한 거 안 해? 나 이슬 씨랑 크리스마스에 일하기로 했는데 좀 확실하고 좋은 거 하나만 나 좀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구나 얘가. 됐지. 아, 이 네 개 가지고 부족하네. 또 더 사야 되나? 내가 총 한 200만 원치 샀는데 이것만 한 200만 원치 샀어요. 아, 옛날에 산 거 한 100만 원어치. 이게 옛날 거. 옛날 거는 이 파란색. 요즘은 연두색. 자, 세 개. 다 됐고. 하나 남았지. 네, 멀티 조인트잖아. 이거만. 나중에 껴서 끼고. 이렇게 하세요. 이게 뭐야. 아, 이거구나. 잘 됐지. 하나 더 얹을 수 있네? 아, 이거구나. 특수공구. 그럼 아까 하나 남은 거 있었지. 됐지.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위에 거니까 위에다. 오, 됐어. 와, 확 넓어지네.
가방만 바꿨을 뿐인데. 그래, 이래야지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도 많이 있는데 앞에도 써야 되고 옆에 다 써놔야 되겠네. 모양이 안 맞는 가방들은 다 빼버려야지. 아, 사무실에서만 빼야지. 됐어. 응? 25분.